오늘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 11명, 전남에서 20명 발생했습니다. 광주는 서구에 있는 보험회사 연관 확진자 3명을 비롯해 기존 감염 경로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고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전남은 광양과 여수에서 일가족이 확진됐고 순천, 목포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대본이나 지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도 운영됩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광주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개인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희망자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